자, 먼저 성형수술 및 다른 수술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61%가 있다라고 답하셨고요. 없다는 3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자, 그렇다면 성형수술과 아니면 다른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34%가 있다. 없단 66%니까 한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수술이나 시술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원순 씨는 그 조금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뭐 저 자존감이 생겨요? 뭐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손주들도 이쁜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나 할머니, 우리 할머니 예뻐요. 그럼 아, 됐어. 아니 그렇게 수시로다가 그냥 수시로 야금야금 하면서 그렇게 이쁜 척까지 해야 돼? 아니야, 근데 우리 아니, 어머니가 아,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자는 100살을 먹어도 여자요. 아, 그렇지. 아, 근데 사실 솔직히 뭐 다 하고 싶지. 근데 사실 그게 금전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설문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추가 질문을 했어요. 네. 왜 하시는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성형수술 결심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늙어가는 겉모습에 자신감이 결여돼서가 가장 많은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를 이어진 내용들이 동창회나 친목 모임 활동을 위해서고요. 생활이나 건강상의 불편함,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기타 이유로는 은퇴 이후 재취업이라든지 주변 권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까 자존감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 생활하는데 좀 뭐랄까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잖아. 생기도 있어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희 남편도 제가 이 성형 수술을 해줬거든요. 코를? 아니야, 코는 아니고 눈이 항상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저기 안마기 좀 가져와봐. 그럼 못 찾아. 어떻게? 저기 종재기 좀 가져와봐. 못 찾아. 그래서 뭐 시야가 좁은가 봐. 맞아. 이게 눈이 처져가지고. 덮어서. 네, 이게 덮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래. 아 여보 나는 고장난 시계 같아. 그래. 그래서 그거를 다 눈을 깔끔하게 여기 처진 부분 있죠. 여름이면 또 여기 짓물른데. 그래.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말끔하게 해줬어요. 그게 있네요. 생활이나 건강상의 불편함. 8.8% 나왔고. 그거 거기 나왔죠. 불편함. 그리고 자녀 결혼식을 하고.